며칠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인생이 되게 게임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 레벨 1로 똑같이 시작해서 추억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 나한테 좋은 영향이 끼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임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성격상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다 느껴보고 싶어요. 설레. 어우 씨. 간만에 아주 좋네. 우와. 우와. 와, 너무 별거 없는 공원인데도 너무 감성이 다르니까. 좋다. 도착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공연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휴가 아닌 휴가 같은 걸 보냈던 것 같은데. 와, 날씨가 딱이네. 아. 딱 걷기 좋다. 미주 지역을 간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워낙 미주 지역의 그 분위기와 바이브와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약간 열정 뿜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다. 끝이. 가자. 여긴데? 네, 형들. 그게 원래 저희가 그 가게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공연 통해서 뉴욕에 갔을 때 그 피자집이 맛있다고 해서 들렸던 피자집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아주 다 데리고 저 먹고 싶다 그래갖고 먹었는데 미국의 그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형, 피자 하나씩 먹어. 가게 피자거든요 지금. 계속 딱 맞췄어요. 형 이제 그만 찍어요. 그만 찍으세요.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도 되게 많이 가고 사실 그런 챙김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받은 걸 돌려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아유, 진짜. 아, 잠만 자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3일 정도 쉬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했으면은 무언가가 또 하나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쉰 게 최선의 선택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괜히 뭐라도 배우려고 하고 또 뭐라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7주 만에 다시 오늘 수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 바퀴 쭉 간다는 것에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남은 도시들을 편하게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풀룩 러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야, 우리 왜 다 이렇게 다 저 LED를 뛰지? 원래 사이드로 뛰는 사람들 어디 갔어? 왜 다 줄줄이 여기로 다 뛰지? 어떻게 된 일이야? 살짝 여기 넓게서 온대. 살짝만 넓게서 온대. 살짝 내가 아니 애매하게 서고 근데 순서도 약간 그러니까 순서가 애매해지잖아. 그래. 여기가 1번, 2번, 여기 3번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해. 시상식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시상식 버튼으로 하면 되는 거죠? 시상식 11인 줄 알잖아. 아, 그건 11인 줄 알아. 그때 우리 맞췄어. 우리 연습했는데요. 뻔했어. 그 두 번째 또 연습할 때 나오는 내려라 봤을 거야. 슈아형이랑 멘트 정리해야 돼요. 11월 달까지 일본 투어를 하고 12월 달에 한국에서 여러 공연들이나 시상식을 준비하고
1월 달에 이제 다시 뮤즈로 간 거잖아요. 확실히 그 한 달에 공연을 안 했던 게 많이 까먹기도 했고 무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사이즈도 달랐고 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게 많았었고 2017년도에 뮤즈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공연들이 다. 근데 그것보다 규모도 더 커지고 하니까 달라진 모습도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리허설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아마 그쵸? 딜레이도 많이 되고 멤버들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수고했다. 우리 멤버들밖에 없어. 멤버들아 고생했어. You're my everything. 저는 어디 가든 세븐틴 멤버들은 어때? 막 이러면 같이 사이 어때? 이러면은 아 가족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진짜 가족 같아요. 이제는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죠. 엄마랑도 안 맞는 게 있는데 마음이 아빠랑도 안 맞는 게 있고 근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인 느낌이에요. 내가 나이가 60이 먹고 100살이 되고 진짜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도 저 사람들은 평생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으면 좋겠고 다 보면 너무 예뻐요. 13명 다 12명 다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냥 예뻐요.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전날 바로바로 자고를 하기보다는 스케줄이 끝나고 들어와서 스태프들이랑 대화를 한다거나 나만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나면은 그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나서 자주 그리진 못하고 기분 좋거나 뭔가 취미생활을 좀 해야겠다 할 때 좀 일부러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걸 많이 봐요. 인생 조언. 모두가 착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의 기준점을 확실한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봤던 글에서는데 사실 그 얘기를 보면 저는 민규 형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흥분의 도가는 정강이가 될 거야. 그래. 정강이가 다 달라요. 되게 우리를 저희를 그냥 어우 너무 멋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오늘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의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노래를 듣고 즐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는 노래 할 때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아. 민규 오케이 얘들아. 민규 나 흥분할 것 같아. 너 어떡해? 너 어떡할 거야? 하면 된다. 그래 하면 된다. 하나 둘 셋.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즐겁게 하면 그게 노는 거 아닐까? 뭐 콘서트가 누군가 볼 땐 나한테 일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콘서트에서 내가 내 에너지와 열정을 뽑는 것처럼 노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한테는 스케줄로 비행기를 타는 거지만 나한테는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설렘을 느낄 수가 있고 되게 사소한 그 감정 차이로 내 삶의 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중에 제 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븐틴을 좋아하는 팬분들을 다 저희 직접 초대해서 저희의 공연을 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건. 멋있다. 민규 씨, 이쪽으로. 어머, 어머! 인사 한 번만 해줘도 돼요? 네.
빠이빠이! 끝이야. Make some noise. 솔직히 살짝 피곤한데. 아니 피곤한 건 피곤한 건 맞잖아. 아티스트님. 아 잠깐 왜? 메이크업 수정 좀 이거. 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 예뻐 뭔가. 완벽해. 사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차차. 해야지. 해요. 네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그래. 걸어만 되냐? 어 그래서 우리 그냥 걸어와. 자, 고. 그러게요, 뭘까요, 진짜? 저도 그 뮤직비디오를 왜 찍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배우고 너무 재밌었고, 일본 투어가 끝날 때쯤에 아, 뭔가 하나 해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아, 뮤즈 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농담으로 던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엄청난 네. 관종이야. 한 곳에서 한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하는 건 이거. 뭐야 왜 안 해? 왜 찍은 거 뭐? 아 볼래? 아니 찍은 이상? 이거 지금 너무 빨라. 형은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찍는 사람하고 돌아올게요. 이누야 힘내. 제가 처음 영상 공부를 할 때 제가 찍는 영상에는 인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찍을 인물은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12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영상에 담아서 팬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냅슛을 찍게 됐죠. 되게 진지하게 좋은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되게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목표를 띄워놓고 있지 않을까요? 회장님! 형님! 지금 휴가 대기실!